들어왔네요. 시작하겠습니다. 3, 2, 1, GO! 도시, 운도시, 소비도시. 65, 운주, 100, 수민, 수민, 100. 150, 선비 150, 115, 수민 200, 수민이가 수입하였나? 250, 215. 손수가 손이 느리구나. 300, 265, 250. 손빈이가 손이 느린다. 300, 300, 265. 315, 300, 300. 350, 315, 300. 1분 남았습니다. 365, 350, 350, 400. 수민이 손 제일 빨라. 365, 350, 400, 400, 365. 엎치락 뒤치락. 오, 우주 1등. 수민 1등. 24초 남았습니다. 450, 450, 415. 405, 450, 450.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2, 1. 땡! 오늘의 손님은 고객입니다. 내가 정말. 오, 수민이 1등, 운주, 성빈이 꼴찌. 우리 반 손이 전국 1등. 와우, 이 카드로 우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잠깐, 예문은 못했기 때문에. 예문도 나오던가요, 문제? 예문 안 나오고, 뭐, 그냥 뜻하고 단어하고 이거 나오죠? 오케이, 예문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이다. It's my birthday. 나는 먹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I will eat cake. 저 생일날 케이크 뭐 먹죠. 오케이, 그 다음에서 very small. 이거의 이 단어의 뜻은 very small이래요. 그러면 뒷면에 뭐가 있어요? Tiny. 그래서 tiny, very small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olice murder house네요. The police murder house. 오케이,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도둑이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The police surround the hous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과거형으로 surrounded to 포위했었다 이 말이네요. 경찰이 포위했었다. The police surrounded 무엇을? The house 집을 포위했대요. 집안에 도둑이 있었, thief가 있었던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have to mow in line. have to가 뭐였죠? have to 해야만, 해야만 한다죠. 오케이, 그래서 다 알죠? 그래서 넣어서 읽어볼까요? You have to stand in line. stand in line은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tand in line이 뭐 하다일 것 같아요? 줄 서다 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 이 말입니다. 넌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You have to stand in line. Stand in line.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tand. You have to stand in line. 당신은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You have to stand in line. 오케이, 그 다음에 A story with animal characters that teaches a lesson이네요. 일단 얘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스토리죠.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뭐가 있는 스토리래요? Animal characters. 동물 캐릭터가 나온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at teaches 뭐 한대요 또? 가르쳐 준대죠. A lesson. 교훈을 가르쳐 준대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Fable이라고. Fable이 우화죠. 우화. 이솝우화 아시죠? 그렇죠. Sour grape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렇죠? 뭐 저거 뭐가 맞다 맛도 없을 거야 이러면서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개가 이렇게 뭐 먹이를 입에 물고 시냇가를 이렇게 다리 위를 건너가다가 그쵸? 뭘 보죠? 그쵸? 이렇게 개가 먹이를 입에 물고 어? 시내 위에 시냇가 위에 이렇게 있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호수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뭘 보죠? 뭘 봤어요? 그 개가 뭘 보던가요? 어? 자기요. 그렇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죠. 그쵸? 봤더니 그 녀석이 입에 뭐 맛있는 걸 입에 물고 있어갖고 야 그거 내놔! 이러면서 멍!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한다? 망한다! 라는 레슨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Fable, 우화라 그러죠. Fable. Fable은 A story with 누가 등장하는? Animal characters. 뭐 해주는? That teaches a lesson.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He spent a quiet ball in the park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넣어서 읽어볼까요? He spent a quiet time in the park. 뭐죠? Afternoon.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내가 틀렸죠. 그는 보냈다 이 말이죠. 조용한 오후 시간을 공원에서 보냈다 이 말이네요. 그는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He spent a quiet afternoon. 어디서? In the park. 공원에서 quiet afternoon을 보냈다. Afternoon. 오케이, 선생님 다 공부 안 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얘를 읽으라고 하면 뭐 아이슬란드 이렇게 읽는 애들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가 아니고 뭐다?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복수형이네요. Islands. 그래서 이 뒷면엔 뭐가 있나요? 그렇죠. Pacific Islands죠. 태평양에 있는 섬들 이 뜻입니다. 됐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들 Pacific Islands. 대표적인 섬으로는 하와이가 있죠. 그렇죠? 예, 하와이 뭐 아니 그러니까 Pacific Islands는 많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사모아라든지 뭐 우리가 뭐 휴양지 이러면서 멋진 사진들 이렇게 있는 곳에 Pacific Islands들이 등장한다. 태평양에 있는 섬들 Pacific Islands. 오케이. 그다음에 Pacific은 평화로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I opened the armor with a key네요. With a key가 무슨 뜻이에요? With a key 열쇠를 사용하여. 열쇠를 사용해서 뭘 열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 opened a door with a key. 뭐죠? 아, lock. 그렇군요. lock이네요. lock이 그럼 뭐죠? lock. 자물쇠. 그렇죠. 자물쇠를 열쇠로 열었다. 이 말이군요. 오케이. 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I opened the lock. 열쇠를 사용하여 with a key. I opened the lock with a key. lock도 되겠네요. 오케이. Is there any time when stars do not 어쩌고저쩌고. 자, is there니까 is there. Is th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죠? 첫 번째, 몇 개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한 개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한 개가 있니? 언제? 현재. 현재 뭔가 한 개 있니? 물어볼 때 is there 쓰죠. Is there. 오케이. 시간 있니? 라고 묻는 거네요. 시간 있니? When stars do not.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여기 들어갈 말만 뭐죠? Shine인가요? Appear? 뭐죠? Twinkle? Twinkle 뭐예요? Twinkle 반짝거리다. 그러니까 별이 반짝거리지 않는 때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오케이. 별이 반짝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time when stars do not twinkle? 됐습니까?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뭐 이러죠. 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오케이, 별들이 반짝거리지 않는 때가 있나요? Is there any time when stars do not twinkl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게?
당연히 레드라고 읽어가지고 줘. 왜냐하면 얘는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에요? 3번째. 오케이,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얘가 만약에 첫 번째 녀석이라면, 첫 번째 녀석이라면 당연히 여기 뭐가 써 있어야 돼요? S가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없단 얘기는 두 번째 녀석이란 얘기고, she read라고 읽어야 돼요. She read. 무슨 시제다? 과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뭐 현재 시제니, 과거 시제니, 뭐 현재 진행형 시제니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뭐 별거 아니고요. She read the story네요. She read the story 뭐뭐뭐 to them이네요. 뭐 그녀가 그 이야기를 뭐뭐 그들에게 어쩌고 저쩌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은 뭘 뭐였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 She read the story 뭐뭐뭐 to them.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줬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Aloud. Aloud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Aloud 어찌? 큰 소리로. 오, 되겠네요. Aloud 맞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녀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줬다네요. 그녀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줬습니다. She read the story aloud to them. She read the story aloud to them. 어찌? Aloud. 큰 소리로. She read the story aloud to them.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Like, 뭐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adult가 뭘 것 같아?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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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을 해, 말을 해. 속삭이지 말고. Adult가 뭔가요? 어른입니다. 어른. 됐습니까? 그러니까 like adults. Like adults 하면 누구처럼? 어른들처럼. 또는 for adults. 누구를 위한?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 같은 또는 어른들을 위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Not childish. Childish가 어떤 시네요? Childish 어떤? Child가 뭐예요? Child? 어린이, 애죠. Childish는 어떤? 애 같은. 됐습니까? 근데 not childish니까 어떤? 애 같지 않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뒷면에 뭐가 있나요? 뭡니까? 그렇죠. Grown up이죠. Grown up. 예. 그럼 뭐죠? 골라야 돼요? 예, 가능한 거 있으면 다 골라요. 그림 보고 없으면 X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림 보고 없으면 X 표시 안 해도 됐습니까? 다다란 grown up 됐습니까? Like adult 또는 for adult 그 다음에 애 같지 않은 not childish 됐습니까? grown up 다다란 어른인 grown up 였고요.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We 뭐뭐뭐 $20 to fix each shoe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죠? We charge. 그렇죠, charge. Charge는 여러분들 막 하루에 몇 번씩 charge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 charge가 안 돼 있으면 막 불안해지잖아, 점점. Charge 뭐 하다라 뜻이 있냐면 charge 뭐 하다. 이런 뜻이죠, 그쵸? 충전하다, charge.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 하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charge 한다. 얼마의 요금을? $20. 뭐 하는 거? To fix each shoe. 신발 한 켤레씩 고치는데 $20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일단 charge가 맞는지 charge 들어갈 수 있는데 맞네요. 오케이, 우리는 $20를 부과합니다. We charge $20. 각각의 신발을 고치는 거? To fix each shoe. 네, $20를 부과하다. Charge $20. 됐습니까? 요금을 매기다. Charg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smile is a more of joy or friendliness. 오케이, 그래서 joy가 뭐예요? joy 기쁨이죠, 기쁨. 그렇죠? 즐기다, enjoy 기쁨, joy. 그 다음에 friendliness가 뭘 것 같아요? friendliness 친근함이죠, 친근함. 그러니까 친구, friend.
친구 같은 friendliness.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 smile is an expression of joy or friendliness. Expression이 뭐예요? 표현이죠. 됐습니까? 미소는 기쁨이나 또는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미소는 기쁨 또는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A smile is an expression of joy or friendliness. A smile is an expression of joy or friendliness. 됐습니까? 표현, expression. A smile is an expression of joy or friendliness.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Give tips, information or suggestions. 팁이 뭐죠, 팁? 팁. 요령, 충고죠. 그렇죠? 요령이나 충고를 팁 좀 주세요 이러죠. 됐습니까? Information은 뭐죠? 정보죠. Suggestion은 뭐든가요? Suggestion. Suggestion. 제안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팁을 주거나 information을 주거나 suggestion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개죠. 뭐죠? Advice야, advise야, advise죠. 얘는 하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충고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얘는 advice고요. 얘는 명사입니다. 이름씨 충고. 됐습니까? 충고하다, adv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팁을 주다. Give tips, 정보, information, 또는 제안, or suggestions, advice, advice, 충고하다, advice였고요. 그 다음에 I always take the boat to the airport네요. 네, 여기에 take의 뜻은 뭔가요? To the airport는 뭔가요? To the airport. 공항 갈 때의 뜻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나는 항상 테이크 한다. 뭔가를 뭐가 어디 갈 때? To the airport 갈 때, 공항 갈 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뭔가요? 그렇죠. 셔틀이죠. 셔틀. 됐습니까? 뭔가 왔다 갔다 계속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셔틀이라고 해요. 셔틀. 나는 항상 셔틀을 탑니다. I always take the shuttle. 어디 갈 때? To the airport. 공항 셔틀 버스 뭐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운송수단을 보고 뭐라 그런다? 셔틀이라고 합니다. I always take the shuttle to the airport. 그 다음에 that flower is 뭐 많은데요? 여기 뭐든가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꽃은 무슨 꽃이더라? 노란 해바라기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저 꽃은 노란색이다. That flower is yellow. 그래서 저 꽃은 sunflower인 모양이고 sunflower. 오케이. 그래서 해바라기는 노란색입니다. A sunflower is yellow. 하면 되겠고요. 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겠지? 처음부터 나온 거. 씨. 이게 불편해. 퀴즈레스 안 그러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 Expression, advice, take the shuttle. A sunflower is yellow. 그 다음에 my mom lives in Boston. 그래서 여기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여기는 뭐든가요? 그렇죠. 나의 가족은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My family lives in Boston. 네,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 A lot of brain injuries heal over time. 네요. Brain injury가 뭔가요? Brain injury. Brain injury. 뇌 손상이죠. 뇌 손상. Heal. 뭐하다? 치료하다 낫다.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말은 뭔가요? 아무도 모르겠다. Okay, fortunately네요. Fortunately, 운 좋게도, 맞습니까? Okay,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 크게 뇌 손상 받은 것은 시간이 걸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낫습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운 좋게도, fortunately, 뇌 손상 심하게 입으면 시간 많이 지나면 치료됩니다. A lot of brain injuries heal over time. 됐습니까? 결국 낫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Fortunately, a lot of brain injuries heal over time. 치유되다, heal. 알아두시고요. 운 좋게도 heal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breakfast is served in the 뭔가요? 여기 들어갈 말은? dining room. 오케이. dining room이 뭐예요? 식사. 그렇죠. 밥 먹는 공간이죠. 오케이. 그래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breakfast is served. 식당에서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자 뭐의 뭡니까? traffic accident가 뭐예요?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뭐? 교통사고의 숫자 됐습니다. 교통사고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죠. 그래서 decreased죠. 됐습니다. 교통사고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decreased. 됐습니다. decreased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발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는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어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feel, felt, felt죠. feel, felt, felt. 다음 계속해서 show, showed, showed. show, showed, showed, show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burn, burned, burned. 또는 burn, burnt, burned. burn, burnt, burned, burn, burnt, burn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keep, kept, kept. 이거 맞나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번에 시험 쳤던 건데. 어쩐지. 오케이. 너 말고 너. 오케이. 계속해서 앉다. sit, sat, sat. sit, sat, sat. 오케이. 계속해서 이다, 있다.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am하고 is의 과거형은 was죠. am, is의 과거형은 was. are의 과거형은 were. 근데 세 번째 연속은 been이죠. b-e-e-n 정리하시고요. am, is, are, was, were, been. 네, am, is는 was, are는 were.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been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얘는 원래 불규칙은 아닌데 여기 넣었어요. y를 i로 고칩니까? 그냥 ed만 씁니까? 고칩니까? 그냥 ed만 쓰면 됩니까? 그냥 ed만 하면 되죠. 왜? a가 모음이니까 됐습니다. Y 앞에 모음이 있으면 그냥 ED만 한다고 했습니다. Play, play, 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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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d. 반면에 study 같은 애 있죠. study 이런 애들은 저 앞에 D가 있죠. 그러니까 IED로 해야 됩니다. Study, studied, studied는. 오케이. 그 다음에 F로 시작하겠네요. 뭐예요? Find, found, found. Find, found, f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o죠. 시작. Go, went, gone. Go, went, gone. 예, 그 다음 계속해서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예,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나요? 가볼까요? plan, planned, planned. 얘도 원래 규칙인데요. 왜 했냐면 N을 한 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했습니다. plan, planned, planned. 이걸 보고 단모음, 단자음,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난다 그래요.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나면 끝에 있는 글자를 한 번 더 쓰고 ED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it이죠. 가볼까요? it, ate, eaten. it, ate, eaten. 오케이. 그 다음에 r로 시작하겠네요. 뭐죠? 아, r이 아닌데. 맞나? r 맞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ride, road, ride, road, ridden. 그렇죠? ride, road, ridden. ride, road, ridden. 그 다음에 no로 no죠. 가볼까요? no, new, known. no, new, known. 오케이. 그 다음 s로 시작하겠네요. spend, spent, spent. spent, spent, spent. 오케이. 그 다음에 C로 시작하겠네요. close, closed, closed. close, closed, closed. 오케이. 얘도 규칙 변화인데요. 넣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P로 시작하는 말하다는 뭐죠? speak, spoke, spoken. speak, spoke, spoken. 오케이. 중요하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speak, spoke, spoken. 그 다음에 T로 T로 시작하는 건가? 맞나요? T로 시작하는 것 같네요. T로 시작하는 그거 뭐죠?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Get, got, got, gotten. Get, got, gotten. 예, 얘는 G를 좀 써놔야 되겠다. 뜻이 많아서.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Get, got, got, get, got, gotten. 예, 그 다음에 T로 시작하겠네요. Teach, taught, taught. Teach, taught, taught.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시험에서 많이 틀린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 많이 틀렸었어요. catch. 그렇죠. catch, coat, coat인데 catch, coat, coat죠. 그렇죠? AU야, AU. 알겠습니까? OU가 아니고. 오케이. 얘가 by boat, boat죠. by boat, boa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ach, taught, taught에요. teach, taught, taught.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안 외워줘서 고생했던 것들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catch, coat, coat. 그 다음에 teach, taught, taught. by boat, boat. 그 다음에 bring 해볼까요? bring은 어떻게 담당하세요? bring. 그렇죠. brought. brought죠. bring, brought, brought. 그 다음에 think도 헷갈리죠. think 해 담당하시면 think, thought, thought죠. think, thought, thought. t-h-o-u-g-h-t.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teach, taught, taught입니다. 얘는 think, thought, thought고요. t-h-o-u-g-h-t고요. t-a-u-g-h. a-u가 o 소리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다 see saw scene. see saw scene. see saw scene. 오케이. 그 다음에 L로 시작하겠네요. 이끌다 lead led led. the lead led led. 오케이. led led네요. lead led led. 오케이. 그 다음에 S로 시작하겠네요. study studied studied.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 study studied studied. 오케이. 그 다음에 make네요. make, made, made. make, made, made.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지다 have겠네요. have, had, had. have, had, had. 오케이. 여기까지인 것 같던데. have, had, h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 속문장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대비해서 EBS 수업 자기주도학습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숙제에다가 선생님이 뭘 써놨는데요. 뭐 숙제 뭐 이거 수업하던 거 그대로고요. 여기 보면 EBS라고 말머리에 써 있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중학 영어 듣기 레벨 1이라는 걸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기에 여러분들 뭐 EBS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다 알고 있습니까? 네. 모릅니까? 모르면 만드시고요. 됐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게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의 목록, 강좌 소개, 수강 후기, 자료실, 교재방 이렇게 있는데요. 책을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중학 영어 듣기 레벨 1. 됐습니까? 책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목록에 들어가서 강의가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1강부터 하면 되겠죠. 1강부터 쭉 1년 동안 사용할 교재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형식이에요? 응? 어떤 형식이냐고? 강의가 뭐 책 사보면 됩니다. 책에 보면 유형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두 번 듣기 평가를 치죠. 1학기 2학기 때 거기에 대비해서 쭉 나와 있는 거니까요. 교재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할 때 수강 신청하기를 눌러야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수강 신청하기 눌러야 됩니다. 눌러서 일단 교재부터 구해오세요. 당장 알겠습니까? 뭐 다음 주까지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TV 중학 영어 1 교재도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거예요. 교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마찬가지 교재방 누르면 책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긴 책이랍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EBS 교재는 다른 교재보다는 좀 싼 편이긴 한데 만원 이제 중학생 올라가면 책값이 조금 들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책 뭐 학원 아니 내가 책 사와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건 1년 동안 각각 사용하게 될 교재니까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통문장 여기 했죠? 오리엔테이션 했고 오케이 슬라이드
달아나다가 뭐죠? 달아나 뭐뭐로부터 도망치다가 뭐였죠? Get away from. Get away from. 그럼 위험으로부터 달아나다는 뭐죠? Get away from danger죠.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달아나다. Get away from danger. 그럼 위험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하여 from danger. 그래서 그것은 달릴 수 있다죠. 그렇죠. 이런 경우엔 조동사라고 하는 게 사용되기 때문에 동사 하다시에 s를 쓸지 말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달릴 수 있다. It can run very fast to get away from danger. 그렇죠? It can run very fast to get away from danger. 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this puffin it 아, 잠깐만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셔플 걸려 있나? 이 문장 했나요? 안 했는데. 퍼핀 끝났잖아. 오케이 왜 셔플 걸려 있지? 왜 셔플이 걸려있니? 처음 보지? 어디서 봐? 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문장도 좀 틀리는데요. 자 꽃으로부터 음식을 구하다부터 음식을 구하다가 뭐죠? Get food. 그렇죠. 그러면 음식 구하다, 꽃으로부터 음식 구하다, get food from flowers. 그럼 꽃으로부터 음식 구하기 위하여 to get food from flowers. 오케이, 그래서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다시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To get food from flower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 한 마리던가요? 여러 마리, 마리던가요? 그렇죠. 그러면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그렇죠.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Over the ground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다음에 그들은 포착할 수 있다. 여기에 조동사가 쓰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은 포착할 수 있다. They can spot. They can spot what? Snakes, mice and fish from above the land or water. 그렇죠? From high, above, 또는 over, land and water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 자, 여기에 이 부분. 날카로운, 그들의 발에 날카로운 발톱. 뭐였습니까? Sharp claws on their feet 였죠. 됐습니까? with도 아니고, in도 아니고, on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sharp claws on their feet. Sharp claws on their feet. 오케이 okay, 그래서 eagles부터 가볼까요? Eagles have sharp claws on their feet and sharp beaks. 됐습니까? Eagles have sharp claws on their feet and sharp beaks. 오케이 okay, 그다음 문장. 그들은 사용한다죠. 그들은 사용한다 무엇을? 발과 부리를 왜? 먹이를 잡고 찍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들은 사용합니다. They use what? Their feet and beaks. They use their feet and beaks. Where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다 같이. They use their feet and beaks. They use their feet and beaks. Feet and beaks.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They use their feet and beaks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그다음 문장. 이거 여러 마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They have thick, sharp beaks. 그 부분에 틀렸던데요. That can crack open이죠. 이제부터 다시 that can crack open. That can crack open hard nuts. 다시 kakadus have thick, sharp beaks. Kakadus have thick, sharp beaks. That can crack open hard nuts. That can crack open hard nuts. Cockatoos have thick, sharp beaks that can crack open hard nuts. 그 다음 문장. 자, 이거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그러면 they live야, they live야?
그렇죠. 그래서 가볼까요? 카카트스 live in large groups 해야 되겠죠. in large group 아니죠. 됐습니까? 다 같이 카카트스 live. 카카트스 live in large groups. in large groups. Cockatoos live in large groups. 네, 그 다음에 시끄러울 수도 있다죠. 그들은 매우 시끄러울 수도 있다. They can be very loud. be 빼면 안 됩니다. loud가 어떤 식이기 때문에 they can be very loud. they can be very loud. 네, 그 다음에 얘가 뭐였더라? V로 시작하는 vultures. 그렇죠. they죠. they eat야, they eat야. they eat dead animal. they eat 아니죠. 다시 vultures eat. Vultures eat dead animals. Dead animal. Vultures eat dead animals. Vultures eat dead animal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걸로 한번 보겠네요. 가볼까요? 시작.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됐습니까? 그래서 못생겼죠. 누가? Many가 뭐한다? Have 한다.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네. no feathers.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on their heads. 그러니까 many 뒤에 생겼던 말은 many? many? 그렇죠. 아이고. many vultures가 생겼죠. 그렇습니까? 많은 대머리 독수들은 깃털이 없습니다. many have no feathers. 어디에? on their heads.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오케이, 누구는? Many는 뭐한다? Have 한다. 무엇을? Big holes. 어디에? In their beaks. 마찬가지 many 뒤에 many vultures가 생겼죠. 많은 대머리 독수들은 갖고 있습니다. many have 무엇을? big holes 어디에? in their beaks 뿌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죠. 콧구멍처럼. 됐습니까?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오케이, 뭐라고요?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 holes help them to smell food from far away.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구슬부터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일단 뭐가 보입니까? Help A to 하다가 보이죠? 그렇죠? Help A to 하다가 뭐였더라?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런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om far away가 뭐였더라? from far away 멀리 가는 거죠. get away? from far away 먼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먼 곳으로부터 또는 먼 곳에 있는 이런 뜻이죠. 아 그래? 됐습니까? 그럴 리가 있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문딩들아. 수고했습니다. 그냥 했죠. 뭐, 진짜.